폴라리스 3주년 기념을 축하드립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한번나가리입니다. 제가 나오니까 좀 싱거우시죠? 오늘 그 칭샤오의 안중이샵. 오늘 그 3주년 기념 축하드리고요. 그 우리나라의 국내 정말 유명한 프로들이 많은데 제가 이렇게 또 초대받게 돼서 며칠 전부터 참 영광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분들이 왜 날 초대할까 생각해 봤더니 가성비가 좋아서 초대한 게 아닐까. 네, 또 아까 그 스티브 그분 연주 듣고 야 참 잘한다, 색스폰에 절정이구나 라는 걸 느꼈지만 여기 있는 분들이 저 스티브라는 분 연주를 하려면 입관할 때까지 힘들어요. 진짜요? 내가 만약에 여기 있는 분이 10년 안에 만약에 저렇게 할 수 있다 그러면 제가 한 1,000만 원 드리는 적금을 지금 내기하자면 내기할 수 있어요. 네. 절대 입관하실 때까지 저렇게 못 불어요. 네. 듣는 거는 상당히 아름답지. 버클리 음대에 나오면 저 정도 불어야죠. 멋있잖아요. 누가 그런데 부산에 갔는데 버클리 음대 나오신 분 계시는데 사랑은 나비인가봐 초청을 했더니 사랑은 나비인가 부르 내려가니까 선배가 그러더래. 새끼야 버클리 음대 가서 땅 팔아가지고 저 음악하면서 사랑은 나비인가 부르려고 새끼야 공부했냐 이러고 막 그러더래. 난 그것도 참 나쁘게 생각해요. 아니 버클리 음대 나오신 분도 한국 사람이고 그런 음악성의 어떤 그런 아름다운 톤으로 동백아가씨 얼마나 멋있어요. 나 아까 보니까 순한 호흡 하는 것 같은데 나 동백아가씨가 벙어리인 줄 알았어. 계속 말하고 이거만 하길래 대단한 테크닉이죠. 그거는 우린 이걸 할 때까지 안 돼. 진짜. 근데 오늘 나눠드린 거는 제가 오늘 오면서 그 사장님한테 강의예요 아니면 연주만 두고 하고 집에 가야 돼요. 그러니까 강의도 좀 해주시고 연주도 했으면 좋겠대요. 오늘 귀찮으지 않으시다면 아마 새로운 어떤 내가 여태까지 음악했던 것 중에 오늘이 가장 정말 생각을 바꾸는 그런 어떤 시간이었구나 아마 그러실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서 사실 우리는 보면 음악의 장르를 보면 아까처럼 헤이즈도도 있고 그다음에 뭐 워렌힐의 뭐 마일러브도 있고 하지만 그 톤을 만들기라는 거는 상당히 어려운 일이고요. 버클리 음대 나와도 저렇게 톤 안 나오는 사람도 있어요. 여기 있는 분 하물며 지금 나이가 6학년 7학년 되시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저렇게 플레저를 공부하다가 입술 다 터지고 혈압으로 돌아가시는 분들 계시고 그러시는데 진짜요. 그걸 즐기세요. 저분의 연주를 즐기시지 저걸 따라해야지 그랬다는 그때부터 인생이 바뀌는 거야. 병원으로 들어가시면 되거나 이빨 다 빠지시면 되거나.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는 지금 아름다운 멜로디 소리, 색스폰 소리가 색스폰이 미국 외국 악기지만 한국에 들어왔으면 여기다가 된장을 약간 섞어서 고추장을 약간 섞어서 우리나라의 노래를 멋있게 정말 쫀득쫀득하게 연주하는 방법은 없지 않을까? 뭐 이런 거에 장르는 괜찮아요. 그러나 만약에 여기서 데니보이를 끝까지 해야겠다거나 아니면 노라를 해야겠다거나 그런 계획이나 어떤 목적은 좋지만 지금 나이가 6학년이 넘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을 때까지 안 되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면 처음부터 호흡을 배웠다거나 이론을 배웠다거나 그러면 모르지만 아까 우리 버클리 연주하는 거 보셨죠? 중간중간 하다가 이상한 데만 나오면 나가잖아. 그만큼 손에 어느 연습을 했으면 그 음을 찾아서 자꾸 그렇게 부족한 것을 떼어나가잖아. 그렇게 우리는 연주를 못해요. 죽을 때까지. 근데 오늘 나눠드린 건 한 달만에 할 수가 있어요. 작은 걸 배워서 포만감을 느낀다면 비싼 거 먹지 말고 싼 거를 막 자주 먹어서 포만감을 느낀다면 색스폰 연주는 행복해질 수가 있는데 만약에 내 레벨이 300개 안 되는데 6 정도 레벨을 찾는다면 그건 힘든 일이죠. 오늘 제가 나눠드린 거는 자 나눠드린 거는 지금 아까 방에 가보니까 그 펜타토닉 그 써서 공부하시는 분 계시더라고요. 우리는 펜타토닉 하나만 알아도 그냥 끝나는 거야 인생은요. 음악 인생은. 그런데 펜타토닉이 뭔지는 알고 계시지만 펜타토닉이라는 게 아시겠지만 다섯 개의 음계를 얘기한다고 하잖아요. 샤바나 붙은 키를 뭐 국민 정부에서 인정하는 키잖아요. 샤바나 있는 거. 샤바나 있는 거 누구나 다 해야 되는 키야. G로 친다면 솔라시레미가 G키의 펜타토닉인데 솔라시레미는 알고 있지만 솔라시레미로 애드립을 하나 그 얘기 아니에요. 근데 여기 있는 분들이 솔라시레미 다섯 개 갖고
네 맘대로 작곡 애드립이 뭐야? 작곡의 작곡 편곡 작곡이에요. 애드립이라는 게 네 맘대로 하세요잖아. 애드립 즉흥적인 연주. 그 솔라세렘이 다섯 개 갖고 네 맘대로 하세요 그러면 할 줄 알아야 되는데 못하는 건 뭐냐고. 그죠? 네 맘대로 하라는데 강의에서 보면. 그런데 우린 내 맘대로 다섯 개 갖고 음의 나열이라든가 음정의 배합이라든가 비트를 만들 수 있는 우리 머리를 못 만드니까 그 어떤 분이 내려오셔서 이렇게 만들어주신 거야. G 메이저 펜타토닉 스케일 연습 이렇게 이렇게 솔라시레 미레시라 이렇게 연습을 해라라고 만들어주신 거지. 만약에 이게 없었더라면 여러분들은 솔라시레 미솔시 이것도 못 만들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근데 교재가 너무 좋잖아요. 오늘부터는 아 이렇게 만드는 거구나. 다섯 개 음기를 만든 거예요. 1번, 2번, 3번, 4번, 5번 이렇게 있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연주 좀 더 해볼 텐데 솔라시레미라는 게 있는데 진짜 색스폰은 제일 처음에 제일 중요한 게 아까 연주스크레가 정말 오늘 잘 왔다 좋은 점 들었다. 색스폰은 소리를 정확히 낼 수 있느냐 없느냐가 제일 중요하지 색스폰 소리를 낼 수 있느냐 색스폰 소리를 낼 수 없느냐가 제일 중요해. 색스폰 소리를 갖고 이거 색스폰 소리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건 뭐 나팔 소리 비슷하긴 하지만 만약에 뭐 하신 분들이 만약에 호흡법을 잘못 배워가지고 이렇게 부신 분이 태반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왜 처음부터 왜 그렇게 하시냐면 그분이 못 불어서가 아니라 처음에 배울 때 선생님이 들심날씀을 안 가르쳐서 그래요. 왜냐면 복식으로만 하세요 이렇게만 얘기하지 들심날씀을 들이마시세요라는 얘기를 안 하고 저는 배울 때 선생님한테 들심날씀을 뭐 버클리 나오신 분은 아니지만 반문대 나오신 분이지만 버클리대나 반무대나 뭐 똑같은 오히려 반무대가 낫더라고요. 네, 버클리 무대보다 반무대가 낫죠. 근데 그때 배울 때는요 우리는 이렇게 색소 불다 보면 붕어처럼 이렇게 불지만 그때 당시에는 꼭 색소폰을 불기 전에 들심을 마시라고 그랬거든요. 이렇게 들이마시는 호흡을 배우라고 해서 그렇게 배웠는데 색소폰 가서 보면요 우리 학원에도 한 30명 되거든요. 전혀 연주하다 중간에 녹화하다가 다 불고 나서 이렇게 들이마시는 들심하시는 분들이 안 계세요. 그럼 들심을 쭉 들이마시면 날심이 길어질 텐데 그 원리 때문에 색소폰 소리가 다 얇아지고 흔들리고 술 취한 것처럼 비틀거리고 이러는 거지. 나이가 70이라고 우리 선생님이 옛날에 나이가 80이어도 앞에 두 이빨만 멀쩡하고 똥 누는 힘만 있으면 나발분들 똥 누는 힘만 있어요. 표현이 그렇지만 화장실 갔을 때 어떻게 응? 이러잖아요. 똥 누는 힘만 있으면 나발분다 그랬거든. 이거 편집해 주세요. 근데 그분은 표현을 그렇게 했어요. 배식 복식이라고 안 그러고 똥 누는 힘만 있으면 나발분다 그랬거든. 그럼 우리가 화장실 갔을 때 한번 연상을 해보시자고요. 어떻게 하냐? 응? 이렇게 복식이라는 게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호흡을 안 하시는 분들이 거의 태반이라는 거지. 그것만 잡고 하시면 색소폰 금방 바뀌어요. 근데 색소폰 소리를 날숨을 내보내는 게 없기 때문에 자꾸 내보내는 호흡은 없고 더 내보내고 싶고 들이마시는 호흡은 짧고 그러니까 당연히 아무리 그래도 아까처럼 순한 호흡은 못하겠지 죽을 때까지 못하지만 둘심 날숨을 정확히 해서 계속 테크닉이 있는 거야 뭐가 있는 거야 아무것도 없잖아요. 제가 아까는 미국식 버전이지만 한국식 버전으로 동백같이 먼저 해볼게요. 네.
수리하진 않지만 동백아가씨의 아, 뭐, 한이라든가 뭐 그 네. 뭐 살아온 이런 인생의 어떤 뭐 괴로움 희노애락이 담겨 있는 정도의 표현이 여기 애드리브는 하나도 없었잖아요. 네, 단지 멜로디를 예쁘게 끌고 나가는 그런 테크닉만 구사했지 뭐 중간에 뭐 애드리브를 집어넣는다거나 그런 건 없었거든요. 그래서 톤이 얼마나 중요하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이 여자가 얼굴은 못생겨도요 목소리만 이쁘면 사랑받는다고 그랬어요. 내 친구 중에 그 진짜 잘생긴 이쁜 재수씨가 한 분 계시는데 목소리가 안 좋아. 성대 결절을 수술해가지고요 부부관계도 안 좋아요. 부부간에 모임 가잖아요. 식사들 하고 하세요. 간식 드세요. 그러잖아요. 근데 걔는 그 재수씨는 목소리가 안 좋으니까 밥 먹고 해요. 이리 오세요. 정치만 정이 안 가더라. 왜냐면 이거 우스갯소리가 아니라 사람 색소폰도요. 중국 제품은 어떻고 국산이면 어떻고 뭐 외국 사인라면 어떻겠어요. 그 소리를 아름답게 내는 거 외에는 없기 때문에 그 소리를 잡기 위해서 저렇게 유명한 스님이 계시니까 물어보세요. 내 소리가 이쁜 소리냐 안 소리냐 배설하는 소리냐 아니면 내뱉는 소리냐. 한마디만 더 하면 색소폰을 불면 소리가 밖으로 나간다고 그랬거든. 내가 여기서 나발을 불면 한강 고수부지에서 내 소리가 들리겠지라는 생각을 부르라 그런 게 바로 색소폰 소리거든. 그러니까 그 톤을 너무 색소폰의 그 소리를 너무 무시해 버리시면 결국 나중에 아무리 가도 무너지게 돼 있어서 오늘 한순간에 가면 무너지게